핀테크 금융의 허물다를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존 뭐 지급결제 외에도 인슈어테크라든지 보안인증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해주셨고요. 또 온라인은 또 메타버스로 최초로 구축을 했는데요.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년과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확대를 하게 되었는데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핀테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2년 만인가요? 오프라인으로 해서 너무 좋고요.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훨씬 더 와닿는 게 좋거든요. 많은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참여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.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혁신의 DNA를 다시 깨우는 리바이브 핀테크 2022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.